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이런 음식 발효되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발효됩니다. 자, 오늘 발효 주제는 생강입니다. 생강 발효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생강이 발효 잘 안 된다. 내 생강 가지고 뭐 이것저것 발효하다가 실패를 많이 했다 하는 전화 문의가 제한테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왜 생강이 발효가 안 될까? 생강 발효 잘 되는데 그분들이 발효 안 된다는 그 말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저도 뭐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막 찾아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보니까 생강에서 그 새하는 맛 있잖아요. 새하는 맛. 그게 균들을 죽인다 그럽니다. 균들한테 이제 균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균들을 무력화시키고 뭐 이런 이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저 일식집이나 횟집 같은 데 가면 이제 생강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먹도록 돼 있잖아요. 이제 그게 돼 있는 게 우리가 해를 먹다 보면 이제 그게 혹시나 이제 여러 가지 좀 균들이 살아 있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해 먹을 때 그 생강을 같이 초장에 이렇게 찍어 먹는다든지 이렇게 먹으면 살균이 된대요. 살균. 그래서 그 생강의 새하는 그게 아 살균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도 일식집에서도 그다음에 뭐 냉면집, 밀면집 이런 데서도 이제 생강이 전 이런 걸 자꾸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효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무리 이제 생강 입장에서는 지도 살라고 이제 그런 물질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근데 그게 아무리 세더라도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효 종자균이 그 생강의 새한 그거보다도 더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거죠. 이기면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발효 종자균이 빌빌거리고 약하고 무력하고 그래가지고 생강의 새하는 거 그게 못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발효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강이 이기는 겁니다. 생강이 이기면 처음에는 이제 균들을 이렇게 지가 퇴치를 하니까 이긴 것 같아도 뒤에는 자체적으로 무력해져가지고 생강이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강을 발효를 해가지고 나 이거 잘 안 돼 뭘 해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발효 종자균들이 좀 약하다. 좀 빌빌거린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유원 플러스균은 이제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루로 분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보통 이제 저희들이 사용을 할 때 그 1kg에 2g 정도를 씁니다. 근데 요게 1g짜리 스푼이거든요. 요 두 스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적게 사용해도 이 이제 유원 플러스 균이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하다 보니까 생강의 그 새한 이제 그거를 이겨내고 생강을 쥐 먹이로 삼아 버리는 거죠. 먹이가 이제 먹이로 삼아 가지고 그걸 계속 쪼개 가지고 발효를 해 버립니다. 자, 생강은 이제 발효해서 뭐 어디다 이제 쓰느냐 그러는데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저 이렇게 얇게 썰어 가지고 그 생강 장아찌처럼 이제 그렇게 편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고 만들 때 이 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 이제 생강의 새한 맛도 훨씬 더 줄어들고 맛도 그 아삭아삭한 것도 오래갑니다.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갑니다. 가고 그리고 또 그 발효 과정에서 이제 또 좀 이 미생물들이 좋은 물질들을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지고 참 먹기도 좋고 이제 그 밥 먹을 때마다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반찬으로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생강 가지고 식초를 만들면 끝내줍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강 식초 아주 권합니다. 집에 다른 거 몰라도 생강 식초는 막 이따만한 거 뭐 한두 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가족들이 1년 내내 얼마든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죠. 이 생강이 열이 나잖아요. 열이.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이제 뭐 좀 몸이 뭐 약간 이제 찬 사람들. 그럼 저는 이제 요런 컵에다가 요런 컵에 이제 지금은 제가 아침에 촬영한다고 이제 물을 담아 버렸습니다.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생강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식초를 밥숟가락 있죠. 밥숟가락으로 여기 한 스푼이나 두 스푼 정도 아주 연하게 타는 거예요. 뭐 진하게 해가지고 원샷하고 이러면 쏙쓰리죠. 네, 그래서 연하게 타가지고 이걸 먹으면 겨울에는 조금 따뜻하게 가지고 먹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가지고 먹고 이러면 몸이 좀 차갑고 간 사람들한테는 생강이 이제 열이 많은 그런 이제 음식이다 보니까 뭐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저는 그래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뭐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는 뭐 의사나 뭐 저 약사나 한의사한테 가서 여러분들 물어보면 되는 거고 나한테 그런 거는 병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 의사도 약사도 한의사도 아니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식초 만들어 놓고 먹으면 뭐 좋을까. 또 저도 그렇게 먹어보니까 그냥 빠리빠리합니다. 겨울에 뭐 감기 걸리고 뭐 이런 것도 훨씬 뭐 이제 조금 뻔 같겠지만 제가 이제 발효 뭐 이런 이제 사업을 하고 난 뒤부터 감기를 단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기죠.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사업하기 전에는 뭐 꼭 때 되면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막 왕창 걸려가지고 막 며칠씩 끙끙거리고 이제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요거 하고 난 뒤부터는 뭐 저녁에 조금 안 좋다 이러면 이제 생강 그 발효해가지고 딱 먹고 그러면 아침 되면 또 좀 빠리빠리해지고 이제 요런 적이 많았습니다. 자, 생강 발효 분명히 됩니다. 그럼 그 방법 가르쳐줘. 방법.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그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자판기 있죠. 뭐 커피 나오고 뭐 저 콜라 나오고 사이다 나오고 자판기에 동전 딱 넣으면 뭐 톡 튀어 나오듯이 생강 발효하는 방법 뭐 톡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강은 아까 그 새한 것 때문에 발효가 다른 이제 달달하고 맛있고 물 많은 그런 과일류들보다는 발효가 조금 더 길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회사에 이제 발효를 잘하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분들이 여러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도와줄 거예요. 이제 중간에 생강 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 때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사진 찍어서 보내면 이제 그 발효 잘하시는 담당자들이 아 그거는 이런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생강 식초 만들려고 그러면 한 1년 걸립니다. 1년 정도. 그게 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대거 안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나 3일 만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생강 쫙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마트에서 파는 식초 부었다 그러더라고요. 3일 되니까 부글부글 해가지고 생강 식초 됐다. 그거는 생강의 절한식초지. 절한식초지. 그게 어떻게 생강식초입니까? 생강식초라는 거는 순수하게 생강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믹서기로 갈아요. 네,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이제 일정한 비율로 붓고 그다음에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그 먹이가 설탕이에요. 당이에요. 당을 주고 그다음에 발효 미생물을 아까 말했죠. 1kg에 2g 정도 그 비율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생강이 발효가 됩니다. 이제 처음에 발효 스타트를 하거든요. 막 이렇게 막 일어나요. 이제 그러다가 조용해져요. 그때는 이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초산 발효가 일어나면서 이제 식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그게 커진 어정어정하면 1년 걸려요. 예. 그래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은 지난 발효를 해야지 그게 진짜 발효죠. 발효는요 기다림입니다. 발효는 기다림이에요. 느긋하게 기다릴 때 발효가 잘 되는 겁니다. 너무 막 급하게 폭 하면 그거 이 뭐 좀 그렇습니다. 발효는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담당자들이 자꾸 가르쳐줘요. 그랬다 알고 싶어. 빨리빨리 알고 싶어. 레시피. 그러면 여기에 저희 회사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맨 밑에 보면 인공지능이 있어요. 네,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에 생강식초 만드는 방법. 알려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 적으면 거기다가 생강식초 이제 저희들이 일부 이제 대부분 레시피들을 거의 공개를 해놨습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요리책 보고 요리 잘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리고 TV에 그 요리 강좌 보고 요리 잘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대로 똑같이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레시피를 다 공개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걸 영상으로도 찍어서 다 해놨는데 그대로 막상 해보면 뭔가 조금 부족해요. 그거는 발효를 잘 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포인트들을 잡아줘요. 그러면 이제 수월케 됩니다. 음식 맛은 손맛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발효도 여러분들이 잘하는 사람한테 처음에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으면 막 요 딱 그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것만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뺄거 아닙니다. 아주 쉬워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약간은 수고를 해가지고 여기에 홈페이지 가가지고 그렇게 물어보고 알아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생강 발효 된다는 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